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이준석은 소환되고. 아, 이준석. 이준석은 근데 자꾸 뭐 조롱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조롱글을 어제부터 두 개나 올려놨다고 또 조금 전에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오늘 청와대 들어가면서 우리 도어스태핑 하잖아. 그런데 이준석이가 뭐 결자해제 하면서 윤석열이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기자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지금 포함 제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민생이나 경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경제 얘기하고, 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준석이 말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들어갔잖아. 잘하셨네. 그랬더니 또 이놈이 이준석이가 또 인터넷에 유명 강사 말을 비꼬가지고 올려놨더라고. 또 이게 이준석이가 또 비꼬놨어요. 뭐냐면, 인터넷 유명 강사인데,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는 인터넷에 그 있어요. 그 보면 이게 뭐를 올렸는데, 그두 줄.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영문자를 올려놨더라고. 나는 돈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돈에 관심 없다는 놈들이 오히려 돈에 미친 놈이다. 이게 인터넷 강사 한 말을, 요걸 딱 이준석이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라고, 나는 어디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 거기에 미친 사람이다. 자기는 이준석이 말에 관심 없다니까 거기 미친 거다. 요렇게 윤석열을 비꼬놨고요. 또 이게 어제 하나 더 비꼬놨죠? 정진석 있잖아. 정진석이 이제 오늘 비대위원장 됐잖아. 그랬더니 일본에 조그만 개 있잖아. 시바견인가? 시바견. 작은 거 있잖아. 붉은 시바 견 있잖아. 일본의 천연기념물인지 조그만 개 있잖아. 그 개를 갖다가 이게 딱 올려. 이름이 또 시바가 뭐야? 시바. 이 발음 잘못하면 욕설을 하는. 시바 이거 하면 욕했잖아요. 그거 욕한 거야. 그러니까요. 욕한 거야. 아주 이게 진짜 이게 어린애가 어른을 씨바 캔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래 올려놨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요 글이 있거든 인터넷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말은 너그가 황정수한테 한번 혼나고도 또 이게 또 대표 욕심내가지고 실수를 또 하느냐? 그럼 내가 이게 또 가처분 애가 너가 못 가게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인터넷에 밈이라거든. 유명한 이게 글귀 있잖아. 이거 가지고 이게 이준석이가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정진석이를 시바견으로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내 말은 정치에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우리 미친 거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이준석이를 한번 이게 따끔하게 한번 이게 경계해 주려고 제가, 전에는 미친 개가 이준석이를 저는 광견이라 했잖아. 미친 개. 그냥 미친 개가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몇번 이야기했잖아. 이준석이 때려패야 된다고. 근데 오늘 그 원문을 가져왔어요. 이준석이가 자 글을 올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76년 8월 18일. 76년 8월 18일 판문점에 도끼 만행 사건 있잖아. 일났죠? 그리고 이제 삼사관 학교 졸업식에서 그 유명한 미친 개는 몽둥이약이다 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 원문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블로그가 올라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원문이 딱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강했냐? 삼사관 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거 말고 하면서 하면서 요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 미친 개를 몽둥이가 아닌 먹이로 달래야 한다는 미친 것들이 더 미쳐날 때는 이 미친 현실이 답답하다.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개를 몽둥이가 아닌 먹이로 좀 달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더 미치다는 거지. 달래야 한다는 이런 미친 것들이 더 미친 할 때는 이 미친 현실이 답답하다. 지금요, 이준석이라는 미친 게 있잖아. 광견. 이 광견은 그냥 안락사를 시키든지 팽식해야죠. 안락사 시키 되잖아. 그때 미친 개를 먹이를 좀 줘가지고 타협에 달래자는 사람 있잖아. 네. 이게 저는 더 미친 놈들이라 봐요. 대표적인 게 김웅이 같은 아들 있잖아. 그러게. 김웅이. 또는 이게 뭐 하태경이. 이런 게 더 미친 애들입니다. 미친 개를 어떻게 먹이를 주고 달래자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친 것들이 이 미친 할 때는 세상이 답답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 이준석이하고는 이게 어떠한 타협, 어떠한 양보, 어떠한 포용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준석이는 금방지게 하고 뭐 내를 껴안는데 뭐 내가 뭐 이게 껴안을 하니까 자기가 막 또 비꼬잖아요. 자기가 뭐 달걀이냐 이거. 그러니까 품어야 된다 하니까 달걀을 했지. 달걀을 품으면 뭐 알듯이 달래된다 또 비꼬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준석이는 절대 이게 품으면 안 됩니다. 저 3원칙 했잖아요.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어떤 포용도 없다. 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이게 삶아서 팽식이든지, 아니면 이게 뭐 약으로 알려서 식이든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미친 개를 먹이를 줘가지고 달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이 더 미친 거다. 저는 이렇게 그, 보고요.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이것도 이게, 유승민 계잖아. 넓게 보면. 이준석이도. 이런 유승민 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아, 뭐예요? 유승민 계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전부 이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유승민 계는 유난히 그래. 유승민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뒤통수 치잖아. 배신했죠? 이준석이도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뒤통수 치잖아. 탄핵부터.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와,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유승민 계 특징입니다. 맞아. 이준석이도 그거 배운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면 안 돼. 가는 데마다 손학규, 안철수, 옛날에 바른당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육성 간호 6명이나 배신했잖아. 박근혜, 뭐, 김무성, 홍준표, 김종인. 결국은 이게 유승민도 배신합니다. 이준석이는. 이런 식으로 이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콘들. 이게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 유승민 개는 배신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전부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한 번도 저는 진실 말하는 거 못 봤어요. 유승민도 그렇잖아. 이준석이도 성상납 20번 받아놨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고 무고를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거짓말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유승민 개가. 그러니까 배신,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3대 특징이 그 뒤에서 잠깐만 성상납 20번은 그 접대를 접대죠. 성상납 두 번 포함. 성상납 두 번 포함.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승민 씨는 음모 모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탕질을 잘 쳐. 맞아. 뒤에서 대표적인 게 김웅이가 저는 조성호한테 고발 사주할 때 조성호한테 갖다 줬잖아 자료를. 그러면 이게 조성호는 박지원의 특수한 관계 여자잖아. 박지원의 여자다 말이야. 조성호가 맞잖아요. 박지원의 여자한테 왜 자료를 갖다 줄까? 저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칠라고 김웅이가 업무 꾸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김웅이가 황정수 판사하고 순천고 후배고 서울대 후배고 연수원도 1년 같이 다녔잖아. 28기 29기 영향이 좀 크다 봐요. 이런 게 천하의 모사꾼들입니다. 하태경이가 그렇잖아. 하태경이가 유승민도 말할 것도 이런 게 뒤에서 음모 모사꾼 분탕질 치는 미꾸라지 한 마리 타거 일수 미꾸라지 한 마리 있잖아요. 일어 한 마리 물고기가 탁수 물을 흘리는 일어 탁수죠. 이런 게 이런 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는 유승민계 그 대표적인 게 하태경, 김웅, 이준석이 포함해서 이런 게 배신, 거짓말, 음모 이런 게 3대 특징이거든. 이걸 다 갖춘 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따라서 저는 이준석하고는 어떠한 게 그 타입이나 우리가 네, 협상, 네. 포용, 품는 이런 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게 재판 과정을 보면
저는 이번에 가처분 또 들어오겠지요. 정진석이가 이제 비대면 됐잖아. 이거 임용하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요. 이거는 당은 당구를 새로 완벽하게 바꿔가지고 당에서 새롭게 완전히 비대위원장부터 새로 다 뽑았잖아. 기존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미 이거 당은 바꿀 때는 최고위원이 김용태 밖에 없잖아. 옛날하고 상황이 틀리죠. 옛날에는 최고위원이 그렇고 변진하고 뭐 사퇴 안 되고 4명이 있었잖아. 이번엔 1명이잖아. 김용태. 100% 틀리잖아. 이걸 가지고 옛날에 비상상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도 아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번에도 이게 황정수가 또 이게 뭐 가처분을 하거나 이거는 저는 뭐 황정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안 되고 김명수 있잖아 대법원장 뭐 정조 고조도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황정수가 또 하면 이것도 이게 그 광견 몽둥이가 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판결을 존중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처분을 기억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 16일 소환 아닙니까? 이게 일부는 뭐 알선 수재가 공소권이 없다는 게 있잖아요. 공소권이 없다는 거는 시효가 성접대가 2013년에 두 번, 나머지 접대들은 2014년에 끝나버렸죠. 15년에는 추석하고 설 명절 선물 8만 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괄해서 15년까지 안 되니까 공소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이 없다. 이거는 접대 안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 공소권이 없다 해도 결국 이게 강용석이나 김세일은 무고한 거 있잖아. 무고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한 교사 있잖아요. 이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한다고 발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이게 기소는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는 다르다는 거. 나머지는 이게 기소된다는 거. 요걸 이게 그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징계가 있죠. 바로 이게 이양이. 이양이. 이양희 위원장이 깨끗하게 28일 날 징계까지 해주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조지면 안 돼요. 미친 게. 몽둥이도 한 세 개 정도 들고 때리패야 돼.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리패면 안 되고 몽둥이를 한 세 개 정도 들고 그래서 어떤 몽둥이 수사 수사 몽둥이 그 다음에 징계 몽둥이 그 다음에 법원 재판 가처분부터 이렇게 저는 때리패가지고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추가 징계, 가처분 기각되고 어떤 타협 양보도 없고 이준석은 보내버린다. 특히 그 몽둥이는요. 어떤 몽둥이 좋냐면 일반 몽둥이보다 육모방망이 있잖아. 육모방망이. 요거를 한 세 개 정도 만들어서 때리패면. 예. 옛날에 이준석이가 우즈베키 스탄 갔었죠. 아, 그거. 그때 정진석 조롱한다고 육모방망이 우즈베키 선물 받은 거 있잖아. 그게 좋습니다. 그 육모방망이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정의봉 방망인데 그 정의를 세우는 뭐 공정봉도 좋고 하나는 그다음에 하나 상식봉 그러니까 육모방망이 세 개에다 글자를 새기는 거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 공정 상식이잖아. 앞에 방망이는 정의봉 두 번째 방망이는 공정봉 세 번째는 상식봉 이렇게 세 가지로 때리패면 아까처럼 세 가지로 확실하게 죽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 이야, 좋아. 오, 이거 아이디어 좋네. 글자 세 개에서 1벌 100개 해야 됩니다. 좋아, 1벌 100개. 정리합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이준석은.